많이 오게 하려고, 많이 보게 하려고 광고비를 계속 많이 써서 노출시켜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최대한 많은 노출수를 낮은 비용으로 확보할 수 있을까가 어려우실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전단지를 뿌리는 광고 노출, 전단지를 수령해서 매장 방문에 이어지는 광고 클릭, 그리고 매장에서 내 물건을 결제하게 되는 알림 신청, 펀딩 구매 단계를 거치게 되면 내 전단지를 받아주고 매장에 방문해서 결제할 전환 유저를 학습해서 살만한 사람을 더잘 찾아낼 수 있게 돼요. 그럼 한번 노출하는 데 비용이 낮아지게 되니 더 세이브된 비용으로 더 많은 노출수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출한 비용 나누기 전환수는 전환당 비용이기 때문에 CPA나 로아스와 같은 결과 지표가 좋아질 가능성이 생기겠죠. 성과가 좋은 소재나 캠페인은 더 활발한 노출을 시작하게 되고 살만한 사람을 찾아가는 노출 범위를 확대하게 됩니다. 노출이 높아졌다는 것은 내 물건을 사줄 가능성, 클릭할 사람이 높아진다는 거고 전환 가능성도 같이 높아집니다. 그럼 다시 전환 유저를 기반으로 살만한 사람을 쉽게 찾아내게 됩니다. 이 많은 노출로 인한 클릭과 구매의 선순환, 바로 이 부분이 메이커님들이 많이 들으셨던 머신러닝 최적화 과정입니다. 머신러닝은 광고를 라이브 하신 시점부터 약 7일간 광고 세트당 전환 50개를 기준으로 최적화가 완료됩니다. 이 이후부터는 학습을 완료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안정적인 CPA, CV와 ROAS와 같은 데이터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셨다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메이커님들도 계실 텐데요. 내가 어떤 CTR과 CVR, CPM을 확보할지 모르니 일단 소액부터 조금씩 돌려보자 라고 하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광고비 5만 원을 10일 동안 돌린 광고를 라이브 한다고 계산했을 때 앞서서 말씀드렸던 계산 서식에 의하면 메이커님의 광고는 총 2,400회 노출과 약 70번의 클릭수를 예상할 수 있고요. 알림 신청자 수는 15개를 총 확보할 수 있다라는 예상값이 나오는데요. 위에 말씀드렸던 초반에 넓은 노출 범위로 선순환되는 머신러닝의 최적화 과정을 이해하셨다면 10일 동안 일자로 생각했을 때 하루에 7번의 클릭과 2개 이하의 전환을 획득한다라는 가정값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머신러닝은 애초부터 50개의 전환수를 달성할 수 있는 노출 범위 자체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광고가 라이브 됐기 때문에 최적화를 완료하지 못하고 광고는 종료되게 됩니다. 이 10일 동안 메이커님은 하루하루 떨어지는 노출수와 클릭률 그리고 알림 시청자 수를 경험하실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다시 한번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점은 넓은 노출수와 범위는 곧 전환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부분인 거고, 머신러닝을 최적화할 가능성을 만들어준다입니다.